Yeah. Yeah. But that was it. Yeah. And then, but since then, no. And she didn't have the kind of. Single guy. But she didn't have that kind of. 퍼프라는 자 두 가지 다 초콜릿 완가 아닌 것을 맛봤는데요. 뭔가 독특합니다. 채수에게 월마트 플라자 새로 오픈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리스타드가 아닌 친구 집인데 이제 앞으로 또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고 모임 마치고 막 떠나기 전에 제가 한 두 개만 들고 오려고 그랬는데 우리 리더분이 컨테이너를 주면서 이렇게 담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식구들이 다 먹을 만큼을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처음 보는 거죠? 찹쌀 도넛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저기 한국식 뭐라면? 네, 많이 얘기해. 근데 아니에요. 이게 이름이 퍼프라는 거예요. 아, 여기서 파는 거? 어디서 팔아요? 디저트. 여기 디저트 새로 생긴 데가 퍼프라고. 그러니까 해야. 바로 어디에 생겼어요? 나는 처음 알았는데. 근데 이게 캐스윅에도 생겼대. 그래갖고 저 캐스윅 월마트 있는 동네에 누가 거기서 모임에는 못 참석하고 늦게 오면서 이거를 가져왔어요. A&W 옆에 생긴 그 디저트가 퍼프야. 아, 그건가? 나는 모르지. 나는 뭐 이런 데 관심이 없어. 공사 공구래? 그래갖고 아니 그 저기 그 티모튼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아예 케이스에 가득 들고서네 한 통을 갖고 왔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다 그랬어. 하나는 요거고 그 내가 원래 이런 거 안 먹을 날이잖아요. 그래서 아 그냥 안 먹고 싶은데 또 나는 처음 보는 거고 뭐지 해서 그냥 일단 맛이라도 봐야지 하고 하나를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독특하게 엄청 단 거보다도 튀겼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가 먹지 말아야 한다고 맨날 말하는 음식에 초절정이야. 그런데 그때 다른 달고 그런데 그냥. 다른 그 저기 도넛 같은 것보다는 맛이 뭐가 쫄깃쫄깃해. 되게 특이한 것 같으면서 하나 먹은 건 너무 괜찮은 것 같아. 하나나 두 개 더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내가 그냥 근데 마침 또 난 두 개 당신만 맛보시게 하려고 두 개를 들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여기다 여기다 그냥 냅킨 같은 요거에다가 이렇게 싸갖고 그냥 올라고 딱 했는데 왜냐면 많으니까 거기 또 그댁도 또 이게 많아도 난리야. 그치? 연세들 있는 분들인데 또 아이가 뭐 젊은 사람 우리 애들처럼 있고 그러면 그래서 가져가라고 가져갈 사람 막 그랬는데 그 사온 뭐야? 사람더러 도로 이거 좀 가져가라 그러니까 초콜릿이 묻어있는 거죠. 세 개 네 개는 그리고 요거는 초콜릿 없는 이거는 저 시네몬이 좀 들어있는 것 같고 딱 두 개 먹네. 이쪽 건 드셔봤어 벌써? 먹었잖아. 아 그래갖고 내가 이걸 어쩌지 하다가 그거 도와드릴 겸 나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컨테이너를 또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다가 한 식구 여기 나중에 맛이나 보게 가져갈까 해서 담은 게 지금 요 정도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니까 그대도 너무 많이 남아도 걱정. 어떤 분은 아예 안 드셔. 당연하지. 그러니까 무슨 딱 보더니 안 드셔. 그래서 내가 나도 저래 신디란 분이 그래서 나도 저래야 되는데 한데 하나를 맛보고 나니까 궁금해. 이더니 리더 아주머니는 세 개를 드셨대. 자기도 모르게 이거 먹은 거야. 그러니까 또 남아있게 되잖아, 이제 그대게. 그러니까 막 걱정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쩌지. 건데. 그, 저 유레니엄 백그라운드 레이디가 한번 있다잖아. 내가 저번에 방문했다 왔다는. 근데 여느 때는 모임에 좀 늦게 나타나실 때가 많은데, 오늘은 또 아예 거의 다 끝날 때 왔어, 이걸 들고.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끝에 막 어나운스먼트도 제대로 다 못 들었는데, 여보, 오늘 굉장히 놀라운 일이 또 있었죠. 하필이면 넥스트 이어에 오늘 그 우리 리더 뭐가? 리더분이 그 뭐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몇 개월 동안 이제 고민하셨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이 모임을 한 1년 정도 쉬어야 될 것 같다고 내년 9월부터 근데 그 이유는 벌써 이게 꽤 오랫동안 내년 9월? 올해 9월이지 근데 그리고 다시 옛날에 나랑 만나졌던 CBS에 자기가 1년간은 거기에 좀 가서 있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오래 했던 낸시 아줌마는 막 마음이 아파갖고 같이 처음에 두세 명 모여서 나 한 서너 명 그런 게 이제 지금까지 수년 동안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것도 이 사건이지만 그런 얘기들 이런 얘기 들으면서 나오다가 잠시 리더 아줌마한테만 얘기를 해고 왔어. 난 내년에 나도 있을 거냐 그래 CBS에. 그래서 아마
그건 아마 힘들 것 같다. 9월 정도에는 무슨 일이 날지 모르겠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우리는 아무래도 다른 하나님 어떻게 계획하실지 모르겠는 길을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러이러한 생각 중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살짝 어? 살짝만 팁을 주고서는 왔죠. 그리고 아줌마 그 제니 아줌마 지난번에 왔던 응? 기도들 정말 기도 용사야. 근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 나 여기 막 여기가 나는 위에가 너무 아파 막 이랬더니 또나 붙잡고 막 잠시 기도하는데 아주 좋던데 너무 기도를 정말 필요한 기도를 딱 하고서 이제 가면서. 나더러 어제 엄마 얘기 밤에 에? 아 좋은 소식이 어제 좀 있었다 이런 얘기 하니까 엄마 때 뭔가 희망도 보이고 하잖아 인커리지 되고 격려되는 일이 있었다니까 아 그거 빨리 저기 메일로 써서 나누라고 또막 그래 그래서 내가 글쎄 기도 응답된 것들은 뭐든지 다 좋다고 막 그래 그래서 너희 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있으니까 하여간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감사하다 그랬지 어쨌거나 그래서 이거 더 이상은 못 드시겠어요? 딱두 개가 이나프죠? 오늘 이 퍼프스인가 이렇게 돼 있어 저는 또 깜짝 이거 뭔 서프라이즈처럼 봤는데 퍼프스처럼 퍼프스가 주는 메시지가 있네 서프라이즈지만 또 재밌었습니다 그거 갖고 와봐요 뭐가 사다놨는지 말만 하지 말고 이게 뭐야 여기다 놔봐요 우리 집에 어디서 생긴 또 서프라이즈가 있었구만 참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예 이거 뭐 아들이 사다놨는지 누가 사다놨는지 예, 여기다 찹쌀 이거 한국 거예요? 글씨가 한국인데? 그래도 요즘은 몰라 한국 건지 아닌지.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아예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건 아직 맛안 봅니다. 그런데 아무튼 절 이거 특이한 또 과자들이 내가 막 오네. 하나하나 맛보는 거다 올려야 되겠어. 예, 내가 그러게 과자를 좋아하는 감사합니다. 사람으로서 그래도 한국 옛날부터 거그 먹는 게 아니고 얘기했잖아. 예, 그거 좋은 무슨 맛인지라도 생각입니다. 올려야 되겠어. 예, 할 감사합니다. 때마다. 많은 우리들의 많은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가 담깁니다. 예. 이건 이제 누구 가족에게서 독을 먹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좋은 곳에서 또 갖고 왔으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잠시 맛을 보여주는 의미로 여기다 이제 이렇게 놨다가 늦게 귀가하는 또 돌아오는 아이들은 뭐 한번 맛을 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바람도 불고 예, 날씨가 조금은 또, 다릅니다. 예, 이건 제가 여기다 잠시 올려놓은, 예, 벌룬 홀더가 여기 앞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좀 정리하고, 예, 오늘 저희는 또 중요한 저녁에 가족에, 치러야 할또 일이 있고, 내가 좀 쉬었다가 뭔가를 조금씩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샬롬.